4.7 벡터입니다. 벡터는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살펴봤던 어레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 벡터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들고, 지금 만들어진 이 벡터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 돼요. 100 그리고 i312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랑 똑같죠? 같은 형식입니다.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개수 t n 이렇게 쓰죠, 그죠? 그리고 박스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박스는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볼 거예요. 벡터의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우리 어레이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어레이 접근하는 방식과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시면은 벡터에서 i의 usize 0, 그다음에 j의 i32 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i와 j의 데이터 타입이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i로서 벡터의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것은 되지만 j로는 안 돼요. 이거 별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없고, 지금은 당장은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out of bounds access, 벡터의 엘리먼트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7번이라고 한다면 8번째 엘리먼트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패닉이 발생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패닉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옵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sum, 벡터의 get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 8번째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게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이제 하스켈과 같은 언어에서 가져온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스켈 초급 공부했었죠. 거기에 이 비슷한 게 있었죠. 그리고 이터레이팅입니다. 이터레이팅은 하나씩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벡터 있고, 이렇게 주소로 참조해서 불러드리기도 하고, 뮤트블하게 해서 또 불러드리기도 하고, 이거는 인뮤트블하게 불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다 돼요.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것은 그렇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고 런 하면은 보다시피 첫 번째 거 요게 실행된 거고, 두 번째 게 요게 실행된 거고, 세 번째 요게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서를 바꿔서 해보십시오. 이것을 위로 이렇게 올렸어.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에러가 떴죠? 보다시피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이게 레퍼런스예요. 지금 레퍼런스를 지금 할 건 아니고, 조금 이따가 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긴 할 텐데,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곧이어서 아마 레퍼런스로 수업이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것은 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얘를 잠시 빌려오는 겁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V owns data.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end라고 하는 것은 borrows the data from 누구로부터? V로부터 빌려오는 거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이게 끝나고 나더라면 소유권은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또 빌려오는 거죠. 얘도 빌려오는 건데 어떻게 빌려오느냐니까 mutable하게 빌려왔습니다. 근데 for 문장에서 mutable하게 빌려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거나 문법적으로는 mutable하게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mutable data. 그럼 B 역시 소유권은 여전히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the ownership이죠. ownership of data is transferred. transferred to here. here to for loop. for loop의 소유권,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for loop가 끝나게 되면 여기 이 데이터는 소유권이 말소가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공중으로 뿅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쓸 수가, 밑에 있는
얘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미 데이터의 소유권이 포루프로 건너간 다음에 포루프가 끝나자마자 V라고 하는 데이터는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미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소유권과 보로와 레퍼런스 등등에 대한 얘기인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이런 그게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소유권이 포루프로 전달되었죠. 그런데 또 재차 전달되려고 하면 여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죠. 빌려오는 거는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빌려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4.8이 바로 오너십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예, 좀 더 공부를 해보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러스트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고 사실상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